같이 쓰면 좋은 화장품 궁합, 같이 쓰면 안 좋고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는 궁합들, 그리고 제가 스킨 사이클링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베이직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저는 스킨 사이클링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수분과 진정을, 수목금은 안티에이징 모공, 탄력을, 그리고 금토일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시 진정을 해주기도 하고 미백, 항산화 위주로 케어를 해주기도 하니까 그대로 따라만 해주셔도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합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스킨케어 제품들을 알차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화장품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효과 없었던 적 있었죠? 아랑 언니가 좋다고 한 화장품 나한테는 효과 없었는데, 나는 오히려 쓰고 나서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다시 백투더베이징 느낌으로 돌아와가지고 화장품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같이 쓰면 좋은 화장품 궁합, 같이 쓰면 안 좋고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는 궁합들, 그리고 제가 스킨 사이클링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베이직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진짜 스킨케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또 알차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작년도부터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스킨 사이클링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고요, 수목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고, 금토일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한식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영양소도 골고루 받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월화는 한식을 먹고, 수목은 중식을 먹고, 금토일은 분식과 일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소를 채우듯이 우리도 스킨 사이클링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스킨케어에 올바른 영양소들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수분과 진정을 같이 채워주고, 수목금은 안티에이징 모공, 탄력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토일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시 진정을 해주기도 하고 미백, 항산화 위주로 케어를 해주기도 하니까 이 스킨 사이클링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랑이 분들만의 루틴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킨 사이클링을 이렇게 고정 루틴으로 하는 이유가, 처음에 수분과 진정을 채워줘야지만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안티에이징이랑 미백이랑 또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 화장대에서 이 영상을 보면 진짜 좋은데, 기억해주시고 메모해주시고 그대로 따라만 해주셔도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수분 진정 각질 케어는요, 한 세트로 묶어주세요. 저도 화장대에서 수분 제품, 진정 제품, 스팟 제품, 각질 케어하는 제품들은 한 바구니에 넣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각질이 쌓이면 피지가 올라오고, 피지가 올라오는데 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면 좁쌀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게 여드름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유분이랑 각질을 잘 관리를 해주면서 이 유분이 탈락된 곳에 수분을 채워주면 유분감이 덜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필링제를 쓰지 않거든요. 제 화장대 저희 집 다 뒤져봐도 필링제, 인위적인 각질 제거제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저는 각질 제거를 대부분 클렌징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각질 제거로 잘 쓰고 있는 거는 라시엘레 스크럽 파우더 워시, 데일리로 써주고 있는 클렌징 제품은 리드샤 클렌저를 써주고 있고, 실제 각질 제거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분 진정을 써주는 날 함께 써주고 있어요. 그 외로는 이제 클렌징 밀크도 잘 쓰고 있어서, 몰랑이 분들도 매일매일 스킨 사이클링 하듯이 클렌저도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질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도 약간 노폐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2차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는 토너 패드, 필링제 대신 쓰기 시작을 한 게 토너 패드거든요. 토너 패드 안에 아하, 바하, 라하, 파하 등 좀 다양하게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필링제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꼭꼭 토너 패드로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진정, 트러블, 여드름, 흉터, 뭐 좁쌀 이런 데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앰플 단계에서 위주로 선택을 해주고 있고, 이걸 하루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두 가지만 써주고 있어요. 파티오는 트러블 세럼
세럼으로 유명해서 트러블이랑 진정이 같이 필요할 때 써주고 있고 이 비레디 제품은 유니드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트러블 자국에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요즘 트러블 신경 쓰이는 곳에다가 사용을 해주는 세럼이고요. 찐 수분과 진정을 채워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브링그린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아침, 저녁에 써줄 때도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스킨케어를 써주고 있고요. 뒤에 사용하는 크림들은 아무래도 수분 진정이니까 절대 무겁지 않고 끈적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수부지 지성이 써도 완전 충분할 것 같은 제형감만 저도 쓰고 있어요. VT 피디아린 크림은 진정이랑 광채를 같이 채워줘서 진정 라인에 넣어서 써주기도 하고 미백 라인에 같이 넣어서 써주기도 하고요. 비레디 제품도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지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서 같이 라인업으로 써주고 있고요. 에스네이처는 화장하기 전에 잘 써주고 있어요. 답답함 없고 끈적임도 없어서 주로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쓰기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파티온 트러블 크림은 아침 저녁 상관없는데 저는 은근히 저녁에도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파티온을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물랑이 분들도 수분 진정 라인을 쓰더라도 약간의 본인만의 그 루틴을 조금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모공이랑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탄력, 히알루론산, 콜라겐은 한 세트예요. 진피는 바둑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모양이 있고 이 사각형 모양을 관통하는 십자가 모양의 실타래들이 있어요. 이 사각형을 엮어줄 수 있는 실타래는 엘라스틴이에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모공이 늘어지는 거 왜 늘어져요? 콜라겐이 부족해서요. 그럼 콜라겐을 채워주면 뭐에 좋아요? 안티에이징에 좋아요. 그래서 토너 패드부터 저는 아예 새로 써주거든요. 아드마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는 수분을 같이 채워주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쓰기 좋아서 저는 안티에이징 하는 날에는 꼭 써주고 요즘에 제가 테스트하면서 꽤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바이오힐보의 리모델링 세럼 패드거든요. 안에 콜라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좋아서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얘는 매일매일 써주기도 하는데 저는 안티에이징 하는 날 집중적으로 쓰는 이유가 부스터 세럼 안에 들어가 있는 펩타이드랑 비타민 A에 속하는 레티놀, 레티날이랑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하는 날에 집중적으로 써주고 있고요. PDRN 에센스도 광채랑 탄력 그리고 안티에이징 쪽에도 같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PDRN 에센스를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드샷의 리프팅 세럼 얘도 좋아가지고 그냥 뭐 격일로 써주기도 하고 아침 저녁 나눠서 써주기도 하고 둘 다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엄청 잘 써주고 있는 애들이고요. 얘도 괜찮아요. 리제덤의 모공 탄력 캡슐 세럼이거든요. 모공 쪽 위주로 좀 조여주고 싶을 때 뭔가 오늘 내 거울을 봤는데 모공이 좀 늘어진 것 같아. 그럴 때 써주는 제품이고 메디큐브 콜라겐 글로우 부스터 세럼은 뭔가 좀 스팟 제품으로 포인트 한 번 더 얹어줄 때 사용을 해주고 있고 얘는 닥터지의 레드블레미쉬 바코치얼 포어젤 세럼 나이트케어 위주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느낌이 대충 오시죠? 아침, 저녁 조금 다른 제품을 써주면서 매일매일 케어를 세럼 에센스로 해주고 있고요. 그 뒤에 사용하는 수분크림은 저는 PDRN 크림 100을 써주기도 하고 요거 뒤에다가 이제 레티날 크림을 써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토일은 미입 항산화, 제가 좋아하는 항산화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패드 써주고 있고요. 비타민C랑 또 잘 맞는 게 펩타이드여서 펩타이드 쓰고 난 다음에 요즘에 잘 써주고 있는 거는 닥터디퍼런트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입니다. 확실히 항산화에도 좋고 비타민에도 좋아서 이 제품은 같이 잘 써주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는 VT의 리들샷 비타라이트C 파우더100이거든요. 비타민 제품들 써줄 때는 마무리 크림을 조금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림을 잘 써주려고 하고 있어서 PDRN 크림 100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이 PDRN 100 크림이 뭐 광채 탄력을 같이 채워주다 보니까 비타민이랑 궁합이 또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앰플들을 고농축으로 써주고 난 다음에는 약간 보습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PDRN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편이고 이 글루타치온 광채겔 마스크팩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 글루타치온이 또 미백에도 도움을 주고 항산화에도 도움을 주니까 그날은 뭔가 찐으로 다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미백이랑 글루타치온, 항산화, 비타민은 같은 날에 써주는 게 가장 시너지가 좋고 비타민C가 일을 잘하려면 비타민E를 꼭 챙겨줘야 되니까 비타민E 크림을 발라줘도 괜찮고 비타민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보습력이 충분한 수분크림이나 보습크림을 같이 써주면 훨씬 더 시너지가 올라가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제가 소개한 스킨케어는 하루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나눠서 써야 한다. 골고루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필수다. 하루에 많이 먹으면 과식해요, 체하고요. 월화는 수분 진정을 써주는 것처럼 수분과 진정은 한 세트. 수요일, 목요일은 안티에이징 모공, 리프팅, 탄력을 한 번에 케어해주고, 금, 토, 일은 항산화랑 미백을 케어해주는 것처럼 이 흐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몰라요. 영상 보다가 내가 이런 제품 쓰고 있는데 좀 꿀조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